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에 결성된 국민참여 2차 뉴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멀티에셋 자산운용 정성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당사에 관한 소개와 뉴딜펀드 운용에 대해서 당사의 전략을 소개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저희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당사 조직도 및 운용 인력, 이후 운용 전략과 마지막으로 당사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멀티에셋 자산 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전신 사는 자산 운용에서 2016년도에 최대 주주가 미래에셋 자산 운용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사명인 멀티에셋 자산 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미래에셋 계열사로서 그룹사 내에서 대체 투자 관련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종합자산 운용사입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수탁권은 현재 9조 4천억 원 정도이며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과 더불어 대체 투자 관련 펀드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 조직도입니다. 당사는 자산별 여러 운용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뉴딜펀드는 신성장 벤처투자본부 내에 신성장 투자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딜펀드 운용 인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멀티에셋 뉴딜 일반 사모 투자 신탁을 운용하고 있는 핵심 운용 인력들입니다. 핵심 운용 인력은 현재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정희철 본부장은 신성장 벤처투자본부 총괄 본부장으로서 운용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자닌 펀드 운용부터 실물 펀드, 구조화 펀드 및 PVC에 간접적으로 출자를 하는 출자 펀드 운용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다양한 딜 소싱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딜 펀드에서 뉴딜 관련 좋은 기업들을 딜 소싱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저 정성범 매니저입니다. 저는 과거 증권사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기반으로 현재는 멀티에셋 자산 운용 신성장 투자팀에서 국내외 메자닌 펀드 운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딜 소싱 및 심사를 전담하여 뉴딜 펀드 수익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딜 정책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각 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뉴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디지털 뉴딜은 ICT 등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역동성을 확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휴먼 뉴딜은 고용 및 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에 강화를 하는 정책입니다. 세 가지 각기 다른 정책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척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매칭을 통하여 각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정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서 7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 매칭 13조 원과 함께 전체 20조 원 규모를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분야로서 디지털 국가 전환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세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당사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펀더멘털, 밸런스 및 퀄러티 이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분야에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 잡힌 투자를 할 계획이며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메자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상한 가능성을 분석을 하고 그 이후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 후에 회수 및 이를 위한 최적의 조건 협상을 통해서 회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분야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섹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IoT 활성화로 데이터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는 4G, 5G 통신 부품, 차량 간 통신 및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핀테크 분야입니다. 금융산업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수혜를 받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금융데이터 분석 및 금융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진단입니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 검진, 액체 생체 검사 및 분자 진단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서비스입니다. 공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유하지 않아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빌리티 플랫폼, 차량 금융 서비스 및 차량 관리 서비스 등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 분야입니다. 그린 분야의 첫 번째 섹터는 차세대 동력 장치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가 수소 및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및 전기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저장 장치 섹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소 및 전기차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에너지 저장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는 2차전지 소재 및 장비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 등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 부품, 에너지 저장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능동형 조명 분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장 장치 및 장치에 들어가는 이 OLED 수요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OLED 소재 및 부품, 스마트 조명 제조 기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메자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하우스로서 메자닌 투자를 통한 안정성 확보 및 pre-IPO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강화를 하는 전략을 통해 펀드 수익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본 펀드의 정책 취지에 맞게 뉴딜 관련 기업의 60% 이상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주목적 투자로는 메자닌에 투자를 할 계획이며, 비주목적 투자로는 보통주를 포함한 메자닌에 투자를 하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각 목적별 투자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적 투자 전략입니다. 당사는 주목적 투자로서 그로스, 프리IPO 및 상장자 메자닌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로스 및 프리IPO 규모의 뉴딜 기업 중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 중에서 자금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메자닌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메자닌 투자는 비교적 다른 투자 자산 대비해서 회수 안정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의 상환 여력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여서 안정적인 투자 및 열려있는 업사이드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주목적 투자 전략입니다. 당사는 구주 중심의 pre-IPO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IPO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 중 투자 후 빠른 상장 이후 엑시시 가능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pre-IPO 투자의 장점은 투자 이후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PO의 가시성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 기간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뉴딜 관련 투자 사례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뉴딜 기업에 투자를 한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N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투자한 N사는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N사 같은 경우에는 암 살상 능력이 있는 고순도의 치료제 개발 기술이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된 상장사로서 전환사채에 저희가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사는 전기 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 배터리 팩 제조에 그치지 않고 사용이 끝난 폐 배터리를 수집하여서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팩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버스의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시대에
배터리팩 수요도 덩달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팩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제조부터 팻 배터리 시장까지 전반적인 사이클을 아우를 수 있는 제조사 및 데이터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사입니다. M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콜센터 및 채팅 응대가 점차 AI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M사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국내 대기업들과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과 함께 이 협업을 통해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챗봇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동사의 매출 역시 현재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뉴딜 회수 사례입니다. 당사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여 우수한 투자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사입니다. 비사는 액상세포 검사를 이용한 체외진단 기기를 개발한 기업이며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디지털 뉴딜 중 건강진단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프리IPO 단계에서 상한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해서 기업 상장 이후에 엑싯을 하였습니다. 멀티플은 6.24배 및 IRR 376%를 기록한 성공적인 투자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사입니다. 피사는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관련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뉴딜 중 건강진단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투자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IPO 단계에 보통주에 투자하여 IPO 이후 장내에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멀티플은 2.18배 및 IRR 138%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사입니다. 비사 같은 경우에는 NRDO 방식, 즉 연구 중심이 아닌 신약 개발 중심의 바이오 신약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건 역시 프리IPO 단계에서 상한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해서 IPO 이후 조기 회수를 통해 이제 장내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멀티플은 1.63배 및 IRR 3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번 뉴딜 펀드에서도 이와 같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딜소싱 관련 전략입니다. 당사는 상장 및 비상장 메자닌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장 보통 주식과는 다르게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딜소싱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당사 딜소싱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사는 현재 이 출자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 펀드 같은 경우에 약 3천억 원 규모인데 이 벤처 캐피탈이나 PEF에 출자를 하는 이 재간접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국에 19개의 펀드에 출자를 하였습니다. 다른 펀드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공동 투자 기회를 확보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공적인 회수 사례 역시 이 출자 펀드에서 출자를 한 운용사와의 공동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셋 그룹 네트워크입니다. 당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100% 자회사로서 미래에셋 그룹 내 대체 투자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그룹사 내에서 시너지를 통해서 우량한 딜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딜소싱 네트워크입니다. 당사는 2010년도부터 메자닌 투자를 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전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IB, 회계법인 및 기투자한 발행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딜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검토 중인 뉴딜 관련 딜 파이프라인입니다. 당사는 뉴딜 관련 기업과의 미팅 및 선제적인 투자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딜을 소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딜을 필터링 해내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의 운용 경험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좋은 기업들을 필터링하여 뉴딜 펀드에 좋은 기업들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뉴딜 펀드 투자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3월 말 기준에서 뉴딜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 내역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결성 이후에 현재 3월 말까지 두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비상장 기업입니다. 첫 번째 A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사는 자동차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이 성큼 현실화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보안 역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자동차 제조 관련 탑티어 기업들과 보안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에 해당하는 뉴딜 관련 기업입니다.
다음 투자 기업 A사 역시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입니다. A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시장도 현재 매우 커지고 있고 커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 인간의 영역이었던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한 클라이언트들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정보통신, 인공지능 분야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은 당사 투자 및 회수 프로세스입니다. 당사는 투자 발굴 이후 준법사항 검토 및 투자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후 역시 사후관리 및 회수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회수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 위험관리 조직입니다. 당사 위험관리 조직은 리스크관리본부,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인으로 나뉘며 투자 전, 투자 의사결정 시 및 투자 이후 전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직에서 투자 조건 및 계약 관련 법률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용상 이벤트가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펀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딜 펀드 관련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수한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